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봉헌 기도 시간입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년부 친구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볼 때 기쁨이 되게 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말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라 입니다.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여러분 맞아요. 바로 다리 사진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다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바로 체코라는 나라에 있는 다리예요. 그리고 이 다리의 이름은 바로 카렐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렐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코에 여행을 가서 꼭 이 다리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다리는 아름답고 아주 유명한 다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이 다리를 방문하는 이유가 아름다워서만 이 다리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이 이 다리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 요한 네포무크는 청주교의 신부였어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이 성 요한 네포무크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고해성사가 무엇인 줄 알고 있나요? 고해성사는 청주교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찾아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모두 다 그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그런데 그 체코의 왕비가 이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다는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었고 왕은 그 왕비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신부는 자신에게 고해성사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들을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왕비의 남편인 왕은 그 왕비의 고해성사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 네포무크에게 찾아가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네포무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결국 왕은 이 신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칭송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카렐교 다리에 이 신부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그리고 성 요한 네포무크 동상 밑에는 순교 장면이 묘사된 그림
그 판이 있는데요.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밑에 있는 그림 동판에 손을 비비면서 소원을 풀었어요. 손을 댄 그 부분만 반짝반짝해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유한 네포무크 동상 아래에 있는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설처럼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그렇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카넬 교회의 그 네포무크 동상 앞에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가요? 지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소원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또 소원이 자주자주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소원들, 생겼다가 없어지는 소원들을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원들은 언젠가 없어지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하는 소원이 아닌 변하지 않는 참된 소원이자 소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그 답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은 누구일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생각나는 분이 없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라! 오늘 말씀의 주제였죠. 이 주제처럼,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그 분처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모습, 이 지구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주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했냐?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지구 안에 생명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를 오히려 배척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죠. 즉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온대요. 여기서 육신은 몸이에요. 몸.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대요.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신대요. 바로 즉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전에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시기도 해요.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해요. 유년부 친구들, 목사님이 설교 초반에 말했듯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기대하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지기 위해 바라기도 하고 또 노력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고 한번 소원을 가지고 소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자전거를 얻었을 때, 얻고 나서 그 후에는 여러분들의 소망은 더 이상 없어져요. 소원은 더 이상 없어져요. 하지만 이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소원과 소망은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소망으로 삼으면 그 예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참된 나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2021년 유년부 표현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 성경학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시는 9월 11일 토요일 2시 단 하루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우리 교회인 본당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오프라인과 그리고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은 교회에 꼭 나와서 이 성경학교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목사님이 준비한 공연도 보고 그리고 또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이번 성경학교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미션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 미션을 잘 수행한 친구들에 한해서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프티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때 받을 선물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미션이 궁금할 텐데요. 상품과 미션은 다음 주 주일 광고 때 목사님이 힌트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예배 빼먹지 말고 꼭 드리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한 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말씀 예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는 예수님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삼기로 결심하는 유년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주거나옵나이다. 아멘.